엠넷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후 광고 몸값이 수직 상승한 그녀가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 일부 중소업체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한다. SNS 게시물 한 건당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 그녀는 광고 게시물을 요청할 때 제대로 올리지 않는다는 것과 수차례 요청 후에 시즌이 지난 후에야 광고를 진행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라고 한다. 노제의 소극사는 그녀가 명품과 중소 브랜드를 나눠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것과 게시물 한 건당 수천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.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그녀와 소극사가 협의하여 진행했다 라고 해명했다고 한다. 현재 댓글은 이렇다고 한다. 근데 애초에 중소기업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지 않나? 왜 자꾸 돈 문제를 중점으로 교묘하게 말을 돌리네? 계약기간 끝머리쯤 게시물 업로드해서 업체분 마케팅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한 업체가 아니라 세 군데서 얘기한 거라 소속사 측에서 입장 표명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억울한 쪽이 뭐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 깔듯. 너제가 누구냐?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. 2분 덕질 끝!